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도 잘 안 듣는 팟캐스트 있어요. 그 다표관장이라고. 거기서 이제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청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누구야 한번 하셔야죠. 예? 내가 누구야 한번 하셔야죠. 아, 갑자기 시키면 좀 그래요. 네. 빨리 해주시고. 중간에 할게요. 놓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정이 따라주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아, 네. 이건 너무 약간 부러운데요. 아, 그렇죠. 왜 이런 거 시켜야 되냐고. 시키면 좀 어려워. 제가 다 당황하게 하는 게 취미입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청장님 얼굴 좀 보여라 그게 진짜 네. 많았거든요. 잘생겼네요. 잘생겼죠. 닭피에서 제일 잘생겼네. 장난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장난입니다. 저만 30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수님이 그럼 40대예요? 40대, 사수님 40대고 그러시구나. 아, 알칠님이 30대 후반이구나. 아, 그런가요? 8452 하면 뭐 40대죠.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깨알 같은 대답을 네. 내주셨어요. 그 오신 김에 네. 다표관장이 요즘에 좀 뜸하시잖아요. 아, 저 왜 그러십니까? 바빠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뭐 다스 주인도 찾아야 되고. 네. 다스 주인도 찾아야 되고. 아, 다스 발음이 이상한가요? 한국 사람 안 갔네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제가 좀 사투리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스의 주인 찾으러 다니시라고 아, 예. 설마. 얼마 전에 미국도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뭐 주진우 기자 흉내내는 거야? 죄송합니다. 안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인터뷰가 원활하지 않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그 케미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다표관장 지금 멤버들 중에 예. 예, 나머지 세 분 중에 제가 아까도 다른 분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예, 예. 아, 제일 상대하기 좀 어렵다는 사람 누구? 제가요? 예. 그런 거 없을 거다. 아나 아나 무인이라서 그런 게 없을 거 아니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 네. 그런 거 없을 거야. 아, 진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세 분 중에 아, 사순이 형은 제가 박다사순님은 상당히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런 거 같아요. 예. 네. 진짜 안 돼요. 네. 아, 아까 박대사수님은 청정님을 네. 지목했거든요. 아, 둘 다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아, 소통이 안 돼요. 두 분 소통이 안 되는 네. 분으로 여기서 인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짜증나거든요.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서 중간에 말을 막 끊으시는 거예요. 그거 뭐 설정이 네. 아니에요. 원래 네. 처음에 설정을 했는데 네. 아, 하다 보니까 답답해갖고 미치겠는 거예요. 네. 네. 자연스럽게 그냥 말을 끊게 되는. 아, 그렇군요. 아, 그거는 우리 권기자랑 비슷하네요. 사람들이 왜 욕하는 거, 화내는 거 설정 아니냐 물어보는데 설정 아니거든요. 아, 저 설정 안 해요. 네. 네. 근데 권기자님은 꼭 자기가 설정이라고 그런다? 아니에요. 제가 일종의 역할극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여러분들 속을 풀어내려고. 결국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것 같아요. 화내고 아니, 근데 권기자님, 권기자님 제가 네. 그 들어보면 네. 톤이 좋던데요. 이게 설정이 아니거든. 네, 맞습니다. 네. 청정님도 아 저는 설정 못해요. 청정님도 예, 박대사수님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었을 때는 정말 진심이 묻어나오는 굉장히 빡쳐요. 맞아요. 아 3초만 들으면 굉장히 빡쳐요. 열받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 두 분 다 단순한 성격이라서 네. 뭐 설정 같은 건 아니라고 네, 그런 맞습니다. 근데 네. 멤버들 중에 그러면 제일 착하다 생각하는 사람 누구? 아 저죠. 굉장히 착해요. 진짜 착해요. 아 대단하신 네. 분이에요. 이분은.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카메라 이거 어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동그란 렌즈가 카메라입니다. 제 네. 맨날 방송할 때 식당 아니면 이상해 조각탕방 같은 데서 맨날 마이크만 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면 돼요? 네. 네. 잘 나와요. 네, 여기 나오네. 네. 오 잘생겼네. 자기 화면에 나온 자기 얼굴 보고 지금 되게 감탄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네. 네. 아, 저 사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목소리 들은 진짜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줄이 끝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있는 구석에 있다 보니까 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행렬이 시작되니까 진짜 끝이 없어요. 예, 네. 진짜 되게 아까 파도 타기 한데 끝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어, 진짜 예. 많이 왔습니다. 강원까지 아까 가는 것 같더라고. 강원은 사실 뻥이고 예. 여기도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해요. 뻥쳐서.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댓글 많이 거시네. 아 오늘 뭐 초면인데 진짜. 잘생겨가지고. 굉장히 잘생겨. 경기가 되는 거야. 어이 보세요. 진짜 잘생겼네. 네. 아 너무 잘생겼습니다. 네. 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트 오늘 산 건데 이거 아까 다 긁혀가지고 지금. 아, 옷이 누더기가 돼버렸어요. 아 오늘 저희 그 뉴비씨 인터뷰에 출연하시려고 이렇게 아, 예. 찍고 오셨대요 오늘. 오랜만에 씻고 한 달만 씻었거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잘생겼네. 네. 자주 씻어요. 오늘 여기 현장에서 지금 저희는 방송 아니라고 현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네. 같이 그 파도 타기 하고 하면서 네.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어, 분위기가 왜 작년에는 좀 분위기가 탄핵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밝아요. 네. 표정 자체가 다르죠. 아유, 완전 밝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또 처음에 그 발언하던 그 어린 친구 네. 보면 너무 해맑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저도 예전에 그 촛불 집회 할 때 그 지하철 위로 딱 올라가면 사람들 얼굴이 다 어두워. 맞아 맞아. 다 비분관계한 표정, 네.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이었는데 그랬지. 맞습니다. 다 이렇게 웃는 얼굴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 기분이 그럼요. 너무 좋아요. 네. 스트레스가 뻥뻥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랑 같습니까? 지금은 문평성대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잠시 이제 강화문 때문에 짜증 날 뻔했는데 아, 와 여기 오늘 와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 사실 좋았다. 여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시위 집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데 원래 그렇죠. 네. 나온 사람 조금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다들 차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상하죠. 여당이 무슨 데모야?
아, 유당은 원래 데모하면 안 돼요. 홍준표 같은 애들이나 데모해야지.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집회한 게 아니라 파티를 한 거죠. 파티한 거죠. 네, 네. 네. 저희는 집회한 게 아닙니다. 네. 외부에 다 파티하거든요. 여당들은. 네, 그렇죠. 네. 야당 찌끄레기들이 저 데모 갖고 광화문 갖고 막. 네. 저 작년에 2008년도에 가업분 촛불 집회 때. 맞아, 맞아. 네, 네. 그 명박산성이라고 쏘았잖아요. 네. 근데 또 흥분하게 됐네. 저도 그때 야당에서. 네. 그 야당에서 나도 나갔죠. 그때 여당 아니었거든요. 야당은 절실합니다.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아, 그때 민주노총이 지게차 끌고 온다고 명박산성 치운다고 오늘 갖고 왔다 하더라고. 짜증 나고.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광화문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야당이네요. 야당이죠.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정의당 같은. 네, 그 야당이겠네요. 정의당. 남의 공당이면 정의당 이렇게 부르지 말고 지엉이당 이렇게. 지엉이당. 지엉이당.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당의정도 괜찮아요. 당의정. 예, 당의정도 괜찮아요. 요즘은 알겠습니다. 숙갈당. 숙갈당. 네. 저희 뉴비 씨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네. 뭐하고 공의당이 보니까 욕하고 잘하지만 뉴비 씨가 제일 욕만이. 그분은 대표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봐드리는 거고요. 근데 권 대표님 굉장히 진지하게 욕하던데. 더 이상은 못 찾겠다 이거죠. 네, 대표도 아닌 찌끄러기들이 여기서 욕을 하고 있어. 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아,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네. 네,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네. 닭표관장에 언제 좀 더 많이 좀 출연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 그다음에 저희 뉴비 씨 정신 세계 시청자들한테 인사 해주시죠. 아, 예. 네. 일단 닭표관장은 제가 좀 시간이 좀 나면 이제 출연하려고요. 시간 언제 나는데요? 그 밥을 안 사줘요. 가면 이게 인건비라도 빠져야 되는데. 가만 예, 예, 보니까 총장님 안 계실 때만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던데. 아 그러니까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인데 진짜. 아, 네. 말투가 이상해요. 네. 아, 서울말 좀 언론주 깨졌는데. 완전 서울말이에요. 아 어, 그렇죠. 예. 완전 아나운서 같아. 아나운서. 맞죠. 장난 아니죠. 매끌매끌해. 노래 부르는 것 같아 그냥. 잘생겼네. 아유 잘생겼어. 완전 사람도 예. 생긴것도 도회지적이고 말투도 완전 도회지야. 제 말투 맡겨. 아, 초대 손님 불러놓고 왜 자꾸 카피님 옆에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나도 마이크 오랜만에 잡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좀 빨리 합류하긴 해야죠. 네. 네 합류 이제 돈가스나 탕수육 같은 거 이제 사주면 이제 빨리 합류할 거고요. 아, 네. 돈가스와 탕수육 네. 있으면. 그리고 네. 제가 옛날에 뭐 우리 카피님이나 이제 권 대표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옛날에 저 진짜 코올림에서 추파춥스 빨 때 네. 옛날에 노짱 때 참여정부 때 네. 서포에서 진짜 많은 걸 많이 배워왔거든요. 예, 제가 그때 3대 동백이었잖아요. 예, 예. 그 특히 이제 사실입니다. 공 기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유비 씨 처음에 유비 씨가 정치신세계 할 때 진짜 제가 뭐 처음 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네. 어쩐지 잘 되더라. 네. 잘 됐죠. 원인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누굽니까? 네. 네. 이럴 때 해줘야지. 아 까고 뭐지 시키고 그. 네. 닭표 순위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우리 정치 신세계 좀 많이 뭐 지금도 막 구독. 아 구독요. 네, 구독. 아 구독이라 그러나요? 네. 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별풍선 장사 혹시 아시나? 네? 별풍선 장사. 아, 별풍선 장사. 저희 네. 별풍선 장사는 아 저희 문글 브런치는 이제 실시간 채팅할 때 아, 네. 슈퍼챗. 슈퍼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유창선 아니잖아. 유창선은 별풍선 받거든요. 아 그렇죠. 네. 우리는 별풍선 안 받아. 아, 안 받아도 네. 되죠. 슈퍼챗을 받는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런 거 네. 많이 해주시고. 그 두 개는 달라요. 네. 이름이 달라. 그리고 닭표관장 들을 시간에 네. 정치 신세계 한번 더 들어주세요. 아, 맞습니다. 이 들을 필요가 없는 방송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바빠 죽겠는데. 아, 본인이 아직 안 나오니까.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네.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도망가셨다가 잡.